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SCP와 사이렌헤드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만약 SCP와 사이렌헤드가 만약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정말 이 사이렌헤드와 SCP를 만나볼 수 있는데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강할까요? 일단은 사이렌헤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헤드는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사이렌 소리를 냅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렇게 달려와서 기어와서 단번에 든 다음에 내려치거든요. 자, 이 안에 또 무기가 나옵니다. 손에서 굉장히 멋있는데 들어서 공격하고 자, 또 그리고 사이렌 소리로 공격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쵸, 엄청 무섭죠? 야, 진짜 퀄리티가 엄청 좋아. 야, 진짜 멋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이렌헤드랑 SCP가 만약 뜨게 되면 누가 이길까? 자, 그리고 오늘 사이렌헤드만 만나볼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카툰캣이라는 친구인데요. 자, 카툰캣은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자, 저도 게임 모드를 풀거든요, 이 친구가. 일단 소환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높이에서, 자, 보셨나요? 자, 보셨죠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된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게임 모드를 풀어서 저까지 죽여요. 그 굉장히 머리와 팔다리가 길어져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처에만 가도 게임 모드가 풀립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소환할게요. 여기다 소환하고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환만 해도 저 친구는 이제 그 사이렌헤드 SCP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 SCP랑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을 소환해볼게요. 온다. 와요? 사이렌헤드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보죠? 팔다리와 머리가 노력하면서 자아먹습니다. 한순간에. 와, 뭐죠?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고 저를 공격할 생각인 거야? 와, 진짜 무섭다. 이번에는, 자,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 SCP-682 682거든요 682는 파충류처럼 생겼는데 절대 죽지 않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고 공격력도 되게 세다고 해요. 만약 이 친구들이 사이렌헤드나 카툰캣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도 이 컨텐츠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가 이길까? 진짜 SCP와 사이렌헤드 카툰캣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거들을 준비했는데 682였고요 또 이 친구랑도 싸워볼 거예요. 096이라고 부끄럼쟁이죠. 자신의 얼굴을 보면 부끄러워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을 한다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죠. 네가 내 얼굴을 봐? 그러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을 공격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설정을 가진 096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풀더니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너 뭐니? 너 왜 그러니? 왜 뺑뺑 돈이 너? 어? 자, 이렇게 점프를 해서 막 쫓아가요. 자,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와 또 사이렌헤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오, 보죠? 엄청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공격합니다. 자, 그냥 얼굴을 보게 되면, 오! 보이시죠? 방금 점프해서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소름 돋는 장면.
자, 그리고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센즈도 갖고 와봤어요. 센즈 이 친구도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센즈도 이 친구도 공격을 하는데 그냥 SCP는 아닌데 재밌더라고. 자, 공격 강한애로 소환해볼게요. 이렇게 BGM 나면서 피하고 자 이런 식으로 스킬을 써서 상대방을 공격하더라고. 그래도 재밌는 친구 갖고 와봤고요. 그냥 SCP랑 붙여놓으면 사이렌 애들이랑 싸우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녀를 아시나?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모든 SCP 강한 SCP들이 이 친구는 공격을 못했다고 해요. 이게 신기하죠? 이 친구가 뭐 SCP 세계 최가 아니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세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공격은 안 하지만 방어를 하면은 공격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SCP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할지 한번 결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사이렌 헤드와 그리고 096이 싸울 건데요. 자, 096 이 친구와 사이렌 헤드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일단은 사이렌 헤드를 여기다 소환할게요. 그냥 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사이렌 헤드와 096이 싸우게 될 겁니다. 뭐야? 죽였어? 뭐죠? 와 그냥 사이렌 헤드를 그냥 한번에 없애버리는데요? 이거 사이렌드가 이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해가지고 와 그냥 한번에 녹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와 그냥 죽여 그냥 096 파워가 굉장합니다. 와 이거를 그냥 녹여버리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사이렌헤드와 682가 한번 붙어보죠. 자 사이렌헤드와 682 저 붙어보겠습니다. 뭐? 뭐죠? 뭐 사이렌 왜 이렇게 약해? 682한테 게임이 안 되는데? 뭐야? 여러 명 소환해봐 이번에 여러 명. 자 사이렌 지면 안 돼. 야 뭐야 왜 이렇게 녹아 그냥 녹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만나봤던 친구들 센즈와 사이렌 헤드가 붙어보자 한번. 자 사이렌 헤드랑 센즈 이거 그냥 보너스 경기긴 한데 일단 사이렌 헤드가 SCP는 못 이기는 것 같아. 자 가자 센즈야 공격. 뭐죠? 어 센즈를 때리고 싶지만 때리지 못해요. 그래도 이게 제일 흥미진진한 싸움인 것 같은데요. 때리고 싶어도 다 미스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뼈다귀 공격만 그냥 무조건 당해버리는데 이거? 때리지 못해. 가까이 가서 때려야 될 텐데요. 이거 센즈 굉장히 강한데? 사이렌 피가 막 깎이고 있어. 오 뭐야 필살기도 썼어? 광역기 스킬은 써보지만 자 일단은 이거는 뭐 게임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센즈가 무조건 다 피하면서 공격을 해요. 게임을 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센즈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모두 공감하시죠? 이건 무조건 센즈가 이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카툰캣을 만나보죠. 자 일단 카툰캣을 일단 682 소환하고요 카툰캣 소환해볼게요. 소환하고요 카툰캣 소환했습니다. 둘이 싸우나요 이거? 둘이 안 싸우나? 그러니까 세계 최강자끼리 알아보는 건가요 이거? 뭐죠? 자 다시 한번 뭐야 서로 공격 안 하는데? 어? 그냥 SCP 682가 그냥 바로 찢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냥 한 번에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한데? 자, 센즈도 공격해보죠.
그냥 센즈는 다 피해. 그냥 미스 미스야. 그냥 미스가 떠가지고 이건 그냥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오 작아졌네? 아 재밌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툰캣이랑 096이랑 한번 싸워보죠. 일단은 096을 먼저 소환하고 카툰캣 자 둘이 싸울 것 같거든요. 자 096이 화났습니다. 얼굴 가렸고요. 자 이제 카툰캣이 얼굴을 봤기 때문에 공격할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굉장히 세거든요 096도. 사이렌들을 한 번에 녹였기 때문에 어 뭐야 공격 안 해. 공격 안 하는데 그냥? 뭐 강자를 알아본 거야? 저 한번 많이 풀어보죠. 그냥 엄청 많이 풀어보자. 뭐야 그냥 카툰캣을 비껴나갑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은 알아보나봐. 그냥 공격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는데? 오 카툰캣한테 덤비지 못한다 라는 결론 나왔고요. 굉장히 재밌는데? 자 이번에는 자 사이렌헤드가 약하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제 최강자인 이 둘이 한번 붙어보죠. 68이랑 이 소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냥 타는데? 그 682를 애완견처럼 키워요. 뭐야? 그냥 애완견처럼 키워버려. 682도 저 053이 센 걸 알았는지 공격하면 안 되는 걸 알았는지 그냥 가지고 놉니다. 어, 굉장히 재밌는데? 와 이거 뭐야? 이런 결말이 있었다고? 어쨌든 여러분들 자 총결론 SCP-682가 제일 강합니다. 강하지만 053은 공격하지 못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SCP 자 대결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